자, 23번. 이번에는 제목 문제네요.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Give children options. 애들한테 선택사항을 주래요. 선택권을 주래요. And allow. 명령문, 명령문. 병렬이네요. Allow A to B가 나오는데 A가 B에게 허락해주라는 얘기죠. And allow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그들 스스로 어떤 결정들을 할 수 있게 허락해줘라. On 뭐에 대해서? 자, 그 뒤에 대시하고 나서 그냥 묶어버릴게요. 일단 On how much they would like to eat. 얼마나 많이 먹을지. Whether they want to eat or not. 그들이 먹을지 말지. And 그리고 what they would like to have. 무엇을 먹을지입니다. 전부 다 의주동으로 나오네요. 의문사, 주어, 동사, how they would like, whether 의문사, they 주어, want 동사, what 의문사, they 주어, would like to 동사 원형까지 다 동사. 그러니까 먹을 양 아니면 아예 먹는지 안 먹는지 이것도, 그 다음에 뭘 먹을지도 애들한테 정하게 하래. 여기도 답 나오네요. Make their own decision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여기는 빈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Make their own decision을 빈칸 쫙 해놓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갖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은 5번이네요 Teach children food independence. 음식에 대한 독립심을 가르치란 얘기죠. 왜? 스스로 결정하는 게 독립심 아닙니까? 그죠? 딱 보면 그 뒤에 또 for example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 for example까지 가기 전에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영어에는 GS 패턴이라는 게 있어. G는 general이야. 일반적인 걸 먼저 말해주고 S는 specific, 구체적인 걸 말해준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일반적인 거에 주제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건 왜 쓰겠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for example 나오기 전에, for instance 나오기 전에 답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돼. 앞에 것만 읽고. 자, 거기서 안 나와서 좀 불안할 때 이제 뒤에를 읽는 거죠. 예를 들면 include them, 걔네를, 아이들을, children이죠.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래요. 뭐에 대한 의사 결정에서 of what you're thinking of making for dinner. 저녁으로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말인 즉슨, 옆에 짝대기는 즉이죠. 즉, 리사, 야, would you like to have pasta and meatballs? 파스타랑 미트볼 먹을래? or 또는 chicken and a baked potato, 치킨이랑 구운 감자 먹을래? 이렇게 뭐 먹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when ing로 나왔네요.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ing 나올 수 있다고. 이제 when discussing, 토론할 때 뭘 토론해? how much, 의문사, 의주동 계속 나옵니다. 이 지문에서는 아마 의주동을 이용해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ey 주어, should eat 동사. how much they should eat during dinner, 저녁 동안에 얼만큼 먹을지, 얼만큼 많이 먹을지를 의논하는 동안, 의논할 때 serve them a reasonable amount. 보통의 reasonable은 여기 이성적인, 뭐 합리적인 이거보다는 그냥 적당한 양만 줘라 이 얘기예요. 어? 많이 달라 그러면은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적당한 양만 주래요. If they claim they are still hungry, 여전히 배고프다고 불평을 하면 after they are through, 여기서 are through, be through는 마치다예요. 끝마치다. 즉 다 먹고 난 후에 얘네가 여전히 배고프다고 이렇게 클레임을 하면, 불평을 하면 ask A to B죠? ask them to wait, 기다리라고 하세요. 5 to 10 minutes, 5분에서 10분 정도. and 그런 다음에 if they continue to feel hunger, 그래도 여전히 배고픔을 느낀다면 then, 그때 they can have a second plate of food, 두 번째 접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음식을 빨리 섭취하면 위가 아직 음식이 들어왔는지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빨리 먹는 사람이 과식하게 됩니다. 5분 10분 기다리는 건 뭐냐면 위가 얼만큼 지금 음식이 들어왔는지 충분히 인지할 여유를 두는 거야.
그래도 배고프다면 이거는 음식이 덜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주란 얘기예요. These are fantastic behaviors that when taught properly 묶어주시면 여기도 when 다음에 PP 나왔죠. 그래서 적절히 가르쳐지면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지는 거야. 학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PP를 쓴 거고 이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래요. 좋은 행동이래요. 적당하게 가르쳐 잘 가르쳐지면 그렇죠? Teach brilliant self-confidence and self-control 하고 나는데 여기서 that부터 묶어줄게요.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 뒤에 teach가 동사가 났으니까. 즉 자신감과 자기 통제를 아주 훌륭한 자신감, 자기 통제를 가르쳐줄 수 있는 아주 멋진 행동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의주동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네 번째 줄에 이거 안 짚고 넘었네. 네 번째 줄에도 의주동 있죠? What you are thinking. 이것도 다 알아놓으시고 어순.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빈칸 문제 아니면 의주동 문제 이 정도로 낼 수 있겠네요. 뭐 어법 해봤자 뭐 가운데 during 하나 나오고 allow a to be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ask a to be. 내신에서요? 모의고사 시험네요. 이거를 변형해서 낸다고 아이씨. 그럼 지금 이걸 왜 하겠어? 그렇게 내가 방학 내내 말했다. 니네 모의고사 중요한 이유가 이게 이거는 점수에 안 들어가잖아 내신 점수에. 근데 이 지문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바꿔서 내니까. 그래서 내가 인터넷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보란 얘기도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